다음 시즌 리버풀 팬들을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적 시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네.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그리고 시즌 내내 중원 보강해야 된다. 풀백도 아들도 이거 쉬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 안 이루어졌어. 사실 윗선은 왔어요. 그래도 누네스도 왔고 그치. 루이스 디아스도 복귀를 했고 학포우를 또 데려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아래쪽이거든.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팀의 이적 시장 플랜이나 어떤 접근 방식은 그동안 시즌마다 매우 잘못되고 늦었다. 그래서 리버풀 이적 시장을 묻는 이들에게 고개를 들어 U21팀을 보게 하라.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형철이가 옛날에 그 명언 했잖아요. 뭐지? 리버풀 이적 시장 아닐 때 제일 링크 많이 나는 팀. 맞아요. 근데 막상 이적 시장 열리고 실질적인 영입을 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는 링크가 잠잠해지는 팀. 맞아요. 아, 요즘에 이제 맥칼리스터가 좀 시끌시끌하고 진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맥칼리스터는 뭐 이번 주 내로 협상 완료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기사가?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맥칼리스터가 뭐 브라이튼 경기 끝나고 울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혹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 설레만은 금물이지만 기대는 되는데 근데 아직 이적 시장 아니죠? 아마 이후에도 얘기는 계속 있을 테지만 7월부터 걱정이 앞설 거예요. 아 그러네. 냉정하게 보면 아직 이적 시장 아니거든. 아니에요. 안 열렸어 이적 시장이. 코나테도 이 타이밍 영입이 그때 됐었거든요. 아, 그러네. 그런 거 보면 7월부터는 우리의 이제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21세야 팀 경기를 다시 찾아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예, 유망주 누구 없나. 그러다 보니 이제 내부 기자들이 알아서 언급을 해주거든요. 네. 전설의 쿠메티오. 쿠메티오, 맞아. 쿠메티오 얘기가 엄청 많았었는데. 제가 그 기사들 믿고 그렇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유망주로만 그쳤던 쿠메티오가 있었고. 그 이제 모에스가 예전에 이제 그 맨유 2군 훈련장 가가지고 그 찾아보던, 이제 그것처럼, 면밀히 봐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재미삼아 좀 더 해주고 싶네요. FM 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이제 짬통을 뒤진다고. 아, 예. 급여랑 이런 거 보고, 예, 괜찮은 선수도 이제 데려오고. 예. 근데 사실 리버풀이라는 클럽의 크기와 지금까지 위상을 생각했을 때 그런 편이 안 맞잖아. 안 맞지. 아,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 집중감을 바로바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엔 이번에는 이러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케이타도 밀너도 체인벌린도 나갔기 때문에 미드필더의 머릿수가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맞아요. 그리고 나간 선수 생각해보니까, 어야, 이거는 알턴니가 나가는 느낌이라 전력 보강이 되겠네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 조넨니가 저 보스턴 레드삭스 페네이 파크인가? 거기서 경기 보다가 페네이 파크. 폼 뭐 크겠죠? 뭐야, 리버풀 챔스 못 갔네? 이러면 이제 바로 뭔가. 그래도 직감이 오지 않겠어요. 느끼는 게 좀 있을 거다. 그러면 그래도 이번에는 아 이제 좀 한계가 왔구나 라는 차원에서 뭐라도 좀 보강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나마 좀 가져봅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그렇게 가봅시다. 뎁스가 모자란 포지션에서 어떻게 갈지, 퀄리티가 모자란 포지션에서 어떻게 갈지. 네, 여기서 뎁스는 그냥 머릿수로 정의를 할게요. 머릿수로 봤을 때 오른쪽 풀백 백업이 진짜 심각해요. 왜냐면 칼빈 램지가 못 뛰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전설의 포켓몬 느낌이 됐어. 칼빈 램지. 그 갑자기 키가 커서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요? 경기 뛸 때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칼빈 램지는 일단 장기 부상이 좀 심각하고 부상 이력도 많은데 갑자기 키가 컸기 때문에 이후에 플레이 스타일이 어떻게 정착될지 모른다. 그래서 큰 형님이 고생했죠. 밀러가 오른쪽 풀백도 뛰고. 맞아요. 조고메스도 뭐 오른쪽 풀백을 뛸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스쿼드 내에서는 조고메스는 센터백으로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되고 미너는 나갔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 백업 아놀드 이대로 또 고생시킬 거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네. 칼빈 램지가 못 나오면 결국에는 아놀드 혼자 이거를 또 책임을 져야 그치. 되는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선수에게도 너무 안 좋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윙의 백업인데 조타도 루이스 디아스도 다윈 누네스도 코디 학포도 윙포드로만 빠져왔을 때는 오른쪽보다 다 왼쪽 성향이에요. 야, 근데 이렇게 줄 세우고 보니까 그렇네. 네, 오른쪽도 뛸 수는 있는 선수들인데 왼쪽보다 보여준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은 철저하게 살라에게만 좀 의존을 한 느낌이 있는데 뭐 이해는 돼요. 살라가 그만큼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선수니까. 근데 이 선수도 92년생인데 그리고 올 시즌에 기복이 좀 있었는데 당연히 살라의 백업이나 경쟁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근데 이미 리버풀이 다윈 누네스도 있고 뭐 피르미누는 나갔지만 조타도 있고 루이스 디아스도 있고 뭐 학포도 있고 하니까 살라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유망주 중에 벤도크 선수는 제 생각에 다음 시즌은 1군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이 선수가 오른쪽 윙에 백업이 되면서 굳이 윙을 데려오기보다는 뭐 돈이 그렇게 지금 많이 쓸 것도 아닐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윙은 굳이 영입을 하기보다는 벤도크의 성장을 바라는 편으로 기존 자원들을 통해서 최대한 공격적인 조합을 짠 다음에 벤도크나 하비 엘리엇을 플러스 1로 분류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른쪽 윙의 백업이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자리는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채우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오른쪽 윙 백업의 영입이 막 급하다고는 전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퀄리티가 이제 문제잖아요. 이쪽이 진짜 할 말이 많죠. 일단 뭐 중앙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중앙이 머릿수는 많아요. 티아고, 헨더슨, 파비뉴, 바이세티치, 엘리어, 커티스 존스, 파비오 카르발요. 야, 파비오 카르발요 뭐 하나요? 파비오 카르발요 그냥 저기 피파에서만 쓸 수 있는 네네네.
마음이 안타깝네요. 이 선수도 임대를 보냈어야 되는데 굳이 클롭도 잔류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써야 되는데 쓰질 않았으니까. 막판에 이제 그래도 바이세티치 쪽에서 보여줬었던 기대감은 조금 있었잖아요. 바이세티치는 너무 훌륭했죠. 네, 더 성장을 할 거고 저는 이 선수가 약간 그 완전 전문 수미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올라간 위치도 아니고 수미와 중미 사이 딱 티아고 정도 역할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서 수비력이 더 올라온다면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어린 선수라 그런가 허벅지랑 이런 데가 확실히 말랐어. 그건 말부터 있긴 하더라. 바이세티치 04년생인가 그러죠? 되게 어려요. 04년 맞을 거. 바이세티치는 이제 탈이 좋아. 잘생겼어. 깔끔하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전조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핸더슨 파비뉴 기량 많이 떨어졌고요. 티아고 또 아마 언젠가 또 빠질 겁니다. 나오다가 빠지다가. 상수야. 네. 그런 거 봤을 때 미드필더 퀄리티가 무조건 보강돼야 되고요. 센터백 코나테 반다이크 외에 미드코스의 선수가 없어요. 마팁이 후반기 때 괜찮았던 경기들이 분명 있었지만 전체적인 폼으로 봤을 때 지난 시즌보다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신기한 게 두 시즌 동안 요즘 마팁은 안 다치기는 해요. 그전까지 그렇게 많이 다치더니. 근데 지난 시즌은 안 다치면서 축구력이 올라왔는데 올 시즌은 안 다치는데 축구력도 떨어졌어요. 왜냐면 형철이가 그랬었어. 마팁 그 지난 시즌 초반부에 막 잘할 때 아 이제 금방 이제 좀 있으면 부상 나갈 거다. 아, 5경기 6경기 뛰니까 아 이제 마팁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네. 근데 그 예상을 뛰고 되게 잘했거든. 그거 진짜 놀라웠어요. 네. 근데 이제 올 시즌 마팁은 좀 기량 떨어졌고 아 조고메스. 네. 넘어가야죠. 예. 너무 화이팅 해야죠. 조고메스. 좀 너무 불안해. 예. 조고메스는 그 위치나 이런 것들 잡는 게 너무 불안해서. 이 선수도 어쨌든 스피드가 좀 있는 선수고 해서 예. 상호 보완이 됐을 때 뭔가 괜찮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경기 나오면은 실망만 하니까. 그죠. 부상 때문에 내려온 건 있어도 그래도 고메스 정도면 툴이 많은 선수죠. 센터백인데 발이 빨라서 오른쪽 풀백도 가능하다. 이거는 축복받은 선수긴 한데 지금은 모든 게 좀 아쉬운 선수고 위치 선정이랑 이런 거 할 때 레알전이었었나? 5대2로 1차전 졌을 때도 고메즈 이상한 데 서있고 막 이래가지고 반다이크는 여기 뒤에서 있는데 고메즈는 여기 서가지고 공간 막 뒤로 내주고 이랬던 것도 많았어요. 그 전반기 조별리그 나폴리 원정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때 진짜 와 너무 많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가 나폴리에서 5대2인가로 졌어. 4대2인가? 4였나? 네, 굉장히 큰 점수로 졌어요. 그랬을 거야. 그때 고메즈 책임이 되게 컸고요. 조고메즈 냉정히 봤을 때 성장 가능성이나 반등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자 이렇게 모자란 포지션을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링크 나고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이 뭐 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링크 나고 있는 선수들이 왜 링크가 나는지 이 선수들이 오면은 뭐 때문에 좋은지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이면철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병원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좀 많이 가리고 출연하게 된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촬영일 기준으로 사실 링크가 안 났던 선수들인데 이후에 추가적으로 링크가 난 선수들이 있어서 오늘 그 선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독일 쪽 매체 가디언 키커 스포르트빌트에 따르면 리버풀이 메넨글라트바의 미드필더인 마누코네 선수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적료는 4천에서 4,500만 유로. 작년 여름에까지는 사실 메넨글라트바가 이 선수를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선수 판매 중 개방적인 입장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버풀하고 좀 진하게 링크가 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리버풀에 새롭게 선임이 된 웨르크 슈마트케 디렉터가 이제 독일인이기 때문에 독일 쪽 링크가 좀 진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협상에 좀 용이한 점을 독일 쪽의 협상에 용이한 점을 이용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파리, 맨유, 첼시, 뉴캐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리버풀의 관심이 좀 적극적이라고 이제 보도가 좀 나왔고요. 프랑스 쪽에 이제 레키프에서는 릴리앙 티랑의 아들이자 또 마커스 티랑의 동생인 캐프렌 티랑 선수하고의 링크를 좀 보도했습니다. 니스가 지금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좀 부르는 중이라고 하고 역시 리버풀이 좀 관심이 좀 짙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두 선수 모두 활동량이 좀 많은 편이고 마누코네 선수는 뽀름반이 좋고 또 캐프렌 티람 선수의 경우는 역시 아버지를 닮아서 대단한 신체 능력을 좀 지닌 선수인데 두 선수가 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고 리버풀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별개 영상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낫지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선수 다 사실 리버풀 쪽 기자들의 구체적인 언급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루머 정도에 좀 그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진전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마랑이스 얘기가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뉴캐슬이 이제 지금 로마노의 보도에 따르면 기마랑이스를 잡기 위해서 새계약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보도만 봐도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리버풀을 끼워 맞추기식의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단 기사에서 언급됐던 건 리버풀이 거액의 이적료를 기마랑이스에게 쏟는다? 예, 그럴 돈이 있었으면 벨링엄에게 먼저 쏟았겠죠? 예,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상이고요. 저희 이제 좀 좋은 컨디션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리버풀은 지금 이제 저도 어쨌든 계속 이제 축구 소식을 팔로잉 하다 보니까
거의 중원 링크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그게 맞아요. 일단 중원부터 보강하는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순위니까. 네, 무조건 1순위. 그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니까. 맥칼리스터, 그리고 카이세도, 뭐, 메이슨 마운트, 라치오 이제 밀링코비치, 사비치.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흐라벤베르. 다 중미네. 네, 이 선수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유력한 기자들 입에서 그래도 자주 거론되는 선수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맥칼리스터는 진짜 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브라이튼의 빌드업 핵심이었죠. 이 선수 탈압박 능력 있고 턴 좋아요. 볼 잡고 앞으로 돌아서는 거 잘하고 드리블도 꽤 준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데자르비 감독이 3선은 올라올 줄 알아야 맞아요. 되는데 볼 끌고 올라오는 걸 잘하고 전진 패스나 중거리 슛 킥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넣어주는 선수다. 근데 전진 데니치로 갔을 때는 좁은 공간에서 이 선수가 되게 세밀하게 뭔가 풀어나오는 거는 좁은 공간에 둘러싸였을 때는 사실 잘 못했거든요. 왜냐면 공미에서는 브라이튼에서 부진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미로 내려오면서 이 선수가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직 이 선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어떤 폼을 보여줄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맥알리스터가 그때 딱 부진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볼을 소유했을 때 압박이 들어오면 이 압박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돼서였거든요. 그게 그래서 전진 데니치에 있을 때 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거를 포터가 3선으로 내리면서 2선보다는 3선에서 이제 받는 압박의 그런 강도가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볼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폼이 올라온 거라서 네. 이걸 이제 클롭이 좀 어떤 식으로 코칭을 해주냐가 중요하죠. 기존 역할로 보면 그래서 티아고 역할에 파비뉴 옆에서는 보조 역할, 수비 보조를 좀 해주는 역할이 어울릴 것 같고 저는 이제 파비뉴의 리스크가 아직도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파비뉴가 너무 많이 혹사당해서 그리고 폼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폼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카이세도가 어느 자리건 중원에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빨리 빠른 발을 가지고 많이 뛰어주면서 중원에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카이세도는 그러면서도 기술이 좋아서 제가 생각하는 맥칼리스터 다음으로 가장 리버풀에 와서 좋을 것 같은 선수는 저는 항상 카이세도를 1순위로 밀어요. 왜냐면 뭐 활동량 좋아. 이 선수 압박 잘해. 그쵸. 그리고 볼 가지고 끊어내고 올라가는 움직임 좋아. 아 운반대 전개 잘해. 저 전반기 때 잠깐 자기 진영에서 패스 이렇게 돌릴 때 안일하게 패스해가지고 좀 패스 미스 나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전반기에서 끝났어요. 그런 거 보면 카이세도는 진짜 좋은 기량을 가졌다. 카이세도 SNS만 못하게 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어린 클럽이 선수니까 클럽이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만 좀 잘 정돈 본인도 알아서 정리하겠죠. 그래. 네, 그럴 것 같고 다음은 이제 밀링코비치 사비치인데 밀링코비치 사비치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리버풀에서 잘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카이세도 얘기하면서 꼽았던 게 빠른 발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이 뛰는 스타일. 특히 많이 뛰는 거 그렇다 치는데 무조건 빠른 발을 가져야 저는 좀 지금 리버풀 중원에서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약간 종합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 파비뉴랑 티아고의 역할을 분담하거나 그 롤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유형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밀링코비치 사비치는 그 아래쪽에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아마 제 생각에 리버풀에 오면은 오른쪽 맷잘라나 왼쪽 맷잘라도 뛰면 진짜 어울리기는 해요. 왜냐면 이 선수 박스 타격 되게 잘하고 활동량 많아요. 넓게 움직여주면서. 그리고 사이즈가. 세트피스 때도 도움이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동료들하고 원투 주고받고 연계 풀어주는 거 밀링코비치 사비치 잘합니다. 근데 일단 사이즈상 어쩔 수 없이 발이 느리잖아요. 그리고 활동 반경상 리버풀 전술에서 어쨌든 위쪽에서 뛰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아래쪽에 밀링코비치 사비치의 다소 느린 발을 커버해줄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넘치고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이 무조건 미드필드 후방의 조합으로 완성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 지금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중원이. 그렇기 때문에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쓸 때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선수인데 리버풀 입장에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밀링코비치 사비치보다는 카이세도가 더 나을 수 있다. 영입 1순위로 보긴 좀 그렇다. 네, 근데 어쨌든 좋은 선수는 맞다. 다른 팀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리버풀은 지금 중원이 잘 안 받쳐져 있다 정도 얘기하고 싶고 마지막은 흐라벤베르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나포세일을 선언해서 지금 막혀있거든요. 아니 근데 바이오는 결국 흐라벤베르를 잘 안 썼어요. 올 시즌에. 이번에 최종전 때 나오긴 했거든요. 너무 답답하던데. 아, 왜냐면 이 선수가 이제 네덜란드 리그에서 뛸 때 이제 저는 처음 봤었는데 그때 되게 매력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바이오는 인적하고나서 경기를 못 뛰니까.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부분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요즘 폼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조금 애매하다. 예, 보여준 모습이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마운트. 맨유랑 좀 가까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운트의 경우는 우리가 마운트 영상에서도 따로 얘기했지만 핸더슨보다도 좀 더 기술적인 선수를 원하는데 마운트도 키패스나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도 결정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리버풀은
중원 자원을 일단 우선적으로 데려오는 게 베스트고 그 신명호는 놔두라고 40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네. 중원 보강하라고 리버풀 팬들은 몇 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네. 제가 그리고 케이타 쓰지 말라고. 와 진짜 이제 악몽을 벗어나긴 했는데. 챔버 쓰지 말라고. 맞아요. 지가 넥스트 제라드 이시라. 아니야 그 팬 댓글 읽어주면서 나온 거야. 팬 댓글이 먼저였어. 그 오해하시면 안 돼. 제가 넥스트 제라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팬 댓글 중에 넥스트 제라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래, 괜찮다. 그래서 이제 형철이가 대팔렘 때 대팔렘이 난다. 대팔남 대팔남 때 컨셉 잡고 넥스트 제라드입니다. 그거 이용해서 우리 같이 한 여러분들 거예요. 사셔야 돼요. 약간 이랬었잖아. 넥스트 제라드는 다 이제 선수를 팔기 위한 전략이었고 미쳤다고 제가 넥스트 제라드라고 하겠습니다. 넥제. 예, 네. 낙제가 아니고 넥제.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미드필더들 한 명 한 명 얘기하면서 장단점을 다 꼽았는데 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누구든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 누구든 다 괜찮다. 누구 왔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카이세도요. 카이세도. 네. 무조건 카이세도죠. 한 그 중에서라면. 둘이 많잖아. 메카리스터는 뭐 오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오면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 대충 좀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카이세도 내가 봤을 때 만능이야. 맞아요. 어디 들어가도 다 할 수 있어. 그 메칼리스터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카이세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더 활동량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카이세도가 잘해주니까 메칼리스터도 활동량 많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 수비를 전담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수비 보호가 1차적인 역할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조 역할을 메칼리스터가 해주고 주된 업무는 카이세도가 중원에서 활동량 넣어주는 식으로 띄워주면 진짜 시너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메칼리스터만 영입하고 그냥 다음 시즌 또 내면 보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아. 한 명 정도는 더 중원에서 보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명은 돼야 돼요. 네, 다른 포지션은 사실 중원이 무너지면서 같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지. 다 반등이 가능한 뭐 오른쪽 풀백 아놀드도 그렇고 반데이크도 중원이 더 안정화가 되면은 올 시즌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방 공격수도 뭐 누네스나 학포나 동선 정리랑 이런 것만 되면 더 잘할 것 같고. 리버풀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정 뉴스도 체크해 주시고 7월 1일부터는 U21 경기를 시청하자. 네. 약속입니다. 네.